다음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불안감이 해소돼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수소법이 계속 뭐 작년 7월에 이제 이제 올라온 다음에 계속 국회에서 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그런 단계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만간에 아마 본회의도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소법이 개정이 되면 그동안 이제 수소 관련주 종목들이 작년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그렇게 보였습니다.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소법에 대한 지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일단 개정을 통해서 아마 상승 이제 모멘텀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수소법 개정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면 이제 발전 의무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기존에 뭐 신재생의 그러니까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서 신재생 분야를 일정 부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수소를 별도로 빼내서 수소의 비율을 일정 부분 이상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소 연료 발전 쪽으로 좀 관심 있게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청정 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도 이제 시행이 되고요. 이렇게 인증에 따라서 인증 등급에 따라서 아마 그 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아마 제공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소 발전용 뭐 천연가스 요금도 별도로 지금 도입될 예정으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수소 관련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그 작년 이후서부터 수소에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SK나 뭐 포스코, 현대차, 한화, 두산 뭐 이래서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 수소 얼라이언스라는 거를 이제 창설을 했고요. 뭐 이들 통해서 한 42조 원 규모의 수소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소 관련돼서 뭐 여러 이제 업종에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수소를 안 하는 그런 업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아마 수소 연료 발전 쪽으로 아마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뭐 오늘 뭐 강한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에스퓨어셀이나 두산퓨어셀을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혼조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수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화력 발전에 이제 수소를 첨가해서 발전하는 그 형태로도 이제 수소가 쓰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암모니아 관련돼서 뭐 롯데케미칼이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대부분 이제 원전 관련주로 이제 인식을 더 많이 하신다라고 보시는데요. 근데 원전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동안 계속 좀 이제 쇠퇴가 되면서 뭐 이외에 이제 신재생 관련 쪽으로도 상당 부분 투자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신재생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회사 이름도 기존의 두산중공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작년 매출도 뭐 전년 대비해서 한 30%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관련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한 20%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수주 잔고가 13조 6천억을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이제 수주를 양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월 달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 안전성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수소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발전형 수소 가스 터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좀 그러니까 수소 전용 또는 아니면 수소와 LNG의 그 혼합을 이용한 수소 터빈 관련 쪽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쪽 관련된 기술로는 이제 일본 회사들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를 20% 정도 첨가하는 그런 거를 현재 실증 단계에서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술이 뭐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뭐 여러 화력 발전소에 대체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 이제 한전 기술과 암모니아 계질 가스 발전소용 터빈도 지금 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수소 관련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가격이 지금 한 2만 300원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에선 매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24,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6,000원 선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4%가 빠지면서 2,55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3%가 넘게 폭락을 하면서 83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보험주가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손해율 증가일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보험주는 현재 호재와 악재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 개선 기대감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 대부분의 상품을 금리 연동형 상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수익을 보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수익 개선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면서 이동량이 다시 증가하겠죠. 자동차 사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 사고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폐쇄 정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상당히 크게 좀 개선이 됐다가 손해율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의 직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긍정적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는 것은 역시 호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손보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 5대 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조 원 정도가 1분기에 전망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손보험료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잉진료 등으로 작년에 실손보험 적자가 3조 원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최근에 15% 정도 실손보험료 인상이 있긴 했지만 아직은 부족했기 때문에 실손보험료 추가적인 인상으로 보험사가 수익성을 방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제 현대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실손보험 5년 갱신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험보험료 중에서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손보사보다 높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수익성 개선 효과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만에 인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폭 인상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작년에 자동차 보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행률이 증가하면 이제 그 흑자율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뭐 적자 전환돼도 적자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객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디케어 서비스인데 건강관리부터 뭐 진료 예약, 간호사 뭐 동행 이런 서비스입니다. 고객들의 호응이 높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집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지수가 급락하면서 하락했다가 60일 이평선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3만 300원 정도 현재가인데요. 현재가 이하 구간에서 천천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손 보험 비중이 높은 현대해상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